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513페이지 보시면, 자, 10장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기구는 쉽게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을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뭐, 대변기나, 뭐, 소변기, 세면기, 욕조,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전체가 위생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 보시면 위생기구의 조건 개념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런 대변기나 이런 세면기들이 이런 것들이 자 흡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식성과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변기에 자 우리가 오물을 투하했을 때 청결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체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분이 용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형상 크기를 쉽게 제작할 수 있어야죠. 특히 대변기는 자체가 S트랩을 갖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생설비의 유니타 2점 나옵니다. 자, 유니타라는 것은 단위화시키는 것을 유니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단위화시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욕실을 보시면 욕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립을 하죠. 공장 생산품으로 현장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위화시켜놔야지 현장 조립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기 단축 개념이 될 수 있고 공정이 단순화되어 현장에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인건비 재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품질 향상에서 이제 시공의 정밀도 향상으로 해서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갱신의 용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 자, 유니타의 조건 개념에서 일단 가볍고 운반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저렴해야 되고 유닛 내 배관은 단순해야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단순 이 부분 가지고 그리고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통 세면기들은 S탭을 써서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벽을 통해서 P트랩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이죠. 자, 세정 급수 방식은 세정수를 어떻게 공급해 주냐. 여기에 분류가 세정 급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세정 급수 방식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 하이 탱커, 물 탱커가 높게 설치되어서 하이 탱커식이라 할까죠? 자, 이 하이 탱커는 일반적으로 물탱크를 높이 설치하다 보니까 저기 많이 설치했던 방식이라 보시면 되죠. 옛날에 이제 줄을 잡아당겼죠. 원래는 쇠사슬로 돼 있었는데 보통 쇠사슬이 떨어져서 보통 노건이나 전기줄로 많이 매놨던 것이 하이탱크식입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낮게 있다 해서 로우탱크. 자, 로우는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로 한자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로탱크시. 그래서 물탱크를 낮게 설치된 것이 로탱크시 개념입니다. 자, 이 둘이는 주의할 점이 연속 사용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일반적으로 물이 찰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연속 사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로탱크는 물탱크가 낮게 설치되죠. 그러므로서 이 로탱크는 솜이 적은 방식이 로탱크식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정밸브식. 그래서 이 세정밸브식이 플러시밸브가 되죠. 세정밸브 또는 플러시밸브라고 합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담수되는 별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변기를 자 급수관하고 이 세정밸브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준 것이 세정밸브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세정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정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작동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연속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정밸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공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세정밸브식은 주의할 점이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하십니다. 이 세정밸브식은 얘는 급수 간격이 커야 돼요. 예,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제 급수 간격이 최소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정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수 간격이 25mm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급수압이 일정 이상 작동이 돼야지 이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0.1MPa 이상의 수압이 작용돼야 돼요. 그래서 100kPa 개념이 되죠. 이만큼의 수압이 작용이 돼야지 이 밸브가 원활히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자,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진공 방지기, 자, 버퀸 브레이크를 설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진공 방지기인 버퀸 브레이크를 설치해 줘야 되는 방식이 진공 방지기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압탱크식이 있는데, 자, 이 기압탱크식은 가압수를 넣어서 조금씩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종류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대변기 세정 방식에 대해서 분류하죠. 자,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이라는 것은 세정 원리를 의미합니다. 세정 원리. 어떤 원리에서 오물을 세정하냐. 이것이 세정 방식, 세정 원리에 따라 구분을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출식 변기가 있죠. 세출식 변기. 자, 뭐 세출식 변기는 동양식 변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었던 변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변기 이렇게 된 유형. 그래서 보통 뭐 오물을 여기에 투하시키고 앞에 봉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물에 이 구멍에서 물을 분출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이런 부분에서 물이 분출돼서 오물을 낙차시켜서 세정하는 방식이 세출식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출식 방식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변자가 없다는 거죠. 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자가 없는 변기가 세출식 변기로서 얘는 보통 물은 여기 있고 여기 조금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건조 면적이 커요. 이 방식은 건조 면적이 크고 물의 면이 적죠. 유수면이 적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심한 방식이 세출식이 됩니다. 얘는 악취 발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가 5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출식이고, 그다음에 쇠락식 변기는 물의 낙차에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정을 물의 낙차에 대해서 쇠락식이라고 하죠. 변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봉수가 있겠죠. 이제 오물을 투하하면요. 여기에서 변기에 이런 물을 떨어뜨립니다. 낙차에 의해서 이 오물을 세정을 하는 것을 쇠락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쇠락식 변기는 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는 변자가 있는 자변기가 됩니다. 쇠락식부터는. 그런데 자변기 중에서는 얘가 건조면적이 커요.
전체적 건조면적이 가장 큰 것은 세출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건조면적이 크다 보시면 돼. 유수면이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쇠락식 변기는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제 단점은 용변시 물이 튀어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것 때문에 악취 발생이 좀 있다는 거죠. 악취 발생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를 50mm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봉수 깊이가 50mm에 가깝게 되는 것은 세정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펀식. 자, 사이펀식이라는 것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죠. 얘는 사이펀 작용으로.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는 이 원리입니다. 오물을 세정하는 원리가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일반적으로, 자, 건조 면적이 좀 적다. 얘는 유수면이, 건조 면적은 적으면서 유수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악취 발생이 좀 적고요. 변기면에 오물이 부착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가, 65mm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방식보다는 세정이 더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펀 Z식. 사이펀 Z식의 경우는 세정 원리가 두 가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사이펀 작용하고요. 사이펀 작용 개념하고, 제트 작용,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을 제트 작용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두 개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예요. 얘는 추가로 제트 작용,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봉수 깊이를 깊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수 깊이가 75mm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얘는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드아웃이 치출식 변기. 자, 블로드아웃이 변기는 다섯 번째 이 블로드아웃식은 보통 배수 방향으로 블로드아웃식은 일반적으로 이 변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변기가 있을 때, 자, 여기 트랙 구멍이 있습니다. 배수 방향이 있으면. 자, 이쪽에다가 Z공을 설치해서 물을 분사, 그래서 이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 블로드아웃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드아웃식은 그래서 얘는 수압이 커야 돼요. 수압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큰 방식이에요. 얘가 소음이 가장 거의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소음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부적합한 방식이네.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것이 블로드아웃식 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많이 채택해 쓰는 것이 블루아웃식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이펀 볼텍스식 개념이 나옵니다. 사이펀 볼텍스식. 자, 사이펀 볼텍스식은 얘는 원피스식입니다. 원피스. 자, 보통 얘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지죠. 보통 양변기, 좌변기는 보통 변기 부분하고 물탱크, 세정탱크하고 두 개로 만들어서 조립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얘는 원피스식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이펀 볼텍스식의 세정 원리는 사이펀 작용에다가 자, 물의 와류 작용이죠. 사이펀 작용하고 물의 회전 운동인
과류 작용입니다. 두 가지를 활용해서 오물을 세정한 것을 사이폰 볼텍스식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혹시 볼텍스식을 보르텍스식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폰 볼텍스식의 개념은, 자, 소음은 가장 적은 변기예요. 소음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가 사이폰 볼텍스식인데, 얘는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의 와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회오리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제조 공정이 복잡하면서 가격이 비싼 변기죠. 가격이 비싼 것이 이 사이폰 볼텍스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적어서 공동주기에는 적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18페이지 하단에 좋은 대변기 조건 해놨습니다. 건조 면적은 적고 유수면은 넓은 것이 좋은 변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정 시 저음이 작고 세정수가 적게 되겠죠. 그리고 배수로 내기가 커야 돼요. 그게 잘안 막힙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요, 휴지를 많이 넣는 분들이 잘 막히죠. 그래서 이 내경이 적으면 잘 막힐 수밖에 없죠. 내경이 커야 되고, 봉수 깊이는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면은 넓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세출식 변기가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면 안 되면, 쟤는 자면이 없죠. 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19페이지 위생도기 개념이 나온다. 자, 위생도기는 대변기가 위생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장점 뭐 산알칼리 침식되지 않는다는 거, 뭐 오수악취 흡수하지 않죠? 뭐 복잡한 것을 일치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얘는 탄력성이 없죠. 그래서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파손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수 없죠. 그리고 팽창 개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에 자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공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시공이 까다롭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520페이지 배관 재료에 대해서 보시면, 자, 배관 선택 시 고려 조건에서 관내 유치 최고 사용 온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죠. 최고 사용 압력하고 이것을 고려 시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량과 유속적인 측면, 그리고 유치 화학적 성질,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소 수송관이죠. 이런 멸균수 수송관을 항동관 이런 걸로 쓰면 안 되죠. 보통 정유수는 항동관을 침식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시공성적인 측면, 역팽창률과 수축, 마찰 저항 이런 것이 바로 배관 선택 시 고려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21페이지 보시면, 간재료의 종류적인 틈에서 간단히 특징을 뭐 조금씩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출출간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는 거죠. 다른 간에 비해 수명이 좀 길고, 특히 간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간보다 수명이 길고요. 자, 그리고 근데 단점이 좀 무겁죠. 굉장히 무겁다는 거. 그리고 충격이나 인장 강도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출출은 충격을 가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이 좀 약하게 되겠죠. 봐두시고, 그다음에 강간은 좋은 점이 많죠. 뭐 현장에 뭐 기계적 강도도 강하고 인장 강도도 크죠. 시공 잘라서 공사할 수도 있고 시공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간은 간의 두께에 따라 스케줄 변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보통 번호가 크면 간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연간은 일반적으로 주의하실 것이
알칼리 약합니다. 알칼리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거니 연간이다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간은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쓰고 있죠. 동간은 알아두실 것이 뭐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K타입하고 L타입하고 M타입. 이세 가지 타입의 동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간은 간의 두께가 K탑으로 가서 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가 우리가 K탑이 두껍고 M타입이 가장 얇게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간이 나오죠. 뭐 최근에 스테인리스 강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스테인리스 강간. 보통 스테인리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이나 이런 것을 뭐 니켈 등을 함유해서 만드는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죠.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강간은 일반 강간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겁니다. 쉽게 해서 강간의 단점에서 그래서 보통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보다 이런적인 측면이 더 유리하죠. 첫째, 기계적 강도도 강하죠. 기계적 강도도 크고요. 그리고 내식성과 내구성을 좋게 만드는 거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내식성과 내구성을 좋게 만드네. 수명이 길다는 거죠. 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보다 두께를 얇게 쓸 수가 있죠. 두께가 얇아집니다. 간의 두께가 얇게 쓸수 있는 거죠. 두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강간보다 경량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간보다 위생적이죠. 위생적입니다. 위생적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강간보다 미관상도 좋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프레스 접합법은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질 염화 비린과는 뭐 전체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파트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 보통 경질 염화 비린과는 PVC관 플라시 파이프라는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싸고 경량 가볍죠. 마찰 손실 적고 장점이죠. 그리고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전기 절연성 우수하 좋죠. 그래서 이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열팽량이 크므로 크고 충격이 약한 것이 단점이에요. 특히 얘는 고온 저온 둘다 약합니다. 특히 극저온이 되더라도 조금 약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합법은 뭐 TS 접합, 뭐 TS식 이염이라겠죠. 그래서 접착제 접합인데 지금은 접착제 접합으로 이제 문제가 약간 바뀌어 있죠. 그리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게 바로 TS식 이염, 바로 TS식 접합이죠. 그래서 이런 접착제 접합과 고무링 접합, 이게 냉강공법의 대표적인 접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이음류는 배관을 힐때 엘보나 밴드를 쓰고, 분기관을 낼때 T나 크로스 Y를 쓰는데, 보통 급수나 급탕이나 난방과 같이 이 찌꺼기가 없는 물을 배수할 때는 보통 T나 크로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수나 배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오배수 같은 데서는 우리가 적을 씁니다. Y를 씁니다. 보통 T나 크로스는 90도로 만나죠. 90도 각이 되잖아요. 그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Y 형태를 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뭐 직간접합 시 니플이나 뭐 커플링, 유니온, 프렌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합할 때는 뭐 디루션나 부싱, 편심이염 종류, 그리고 이경자가 들어가는 건다 됩니다. 이경. 구경이 다르다는 거죠. 이경은. 그래서 이경자 들어가는 건다 돼요.
뭐 이경 소켓이든 뭐 이경자 앞에 이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구경이 다르다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특히 그 편심위험 종류는 자 보통 수평배관 구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편심위험은 수평배관 쪽에 설치해서 응축수의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통 편심위험 개념이 사용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편심이경티라든지 편심 뭐 리두셔라든지 이경리두셔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말단부,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캡을 써주시면 되죠. 플러그나 캡 형태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526페이지 밸브미 부속기구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바로 이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죠. 그래서 보통 유량 조절용 밸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톱 밸브, 영어로 글로우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로우 밸브인 스톱 밸브는 유로를 폐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체 저항 손실의 가장 큰 밸브가 글로우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생긴 것이 구처럼 공간, 구처럼 생겼다 해서 구형 밸브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유체의 저항 소지의 가장 큰 밸브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밸브 중에, 자, 스톱 밸브 일종이 중에서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가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것이 앵글 밸브였습니다. 앵글 밸브. 그래서 얘는 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 직각으로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주는 밸브가 됩니다. 바꾸어주는 밸브로서 소화전 밸브나 이런 방열기 밸브처럼 흐름을 90도로 딱 바꾸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배관의 도중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관하고 기기의 접속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보통 옥내 소화전에 가지 배관하고 호스의 접속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에서 배관하고 방열기 접속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앵글 밸브였습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는 유체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배압에서 거꾸로 흐르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죠. 체크 밸브가 바로 역류 방지용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줄이면 역지 밸브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역지 밸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것을 체크 밸브라고 칭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량 조절 기능이 없는 밸브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콕 부분. 자, 콕이라는 것은 보통 0도에서 90도까지 회전시켜서 전개되지 전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콕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가스콕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콕.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볼밸브 거기 있죠? 볼밸브. 볼밸브는 볼을 이용하는데 볼에다가 구멍을 낸 거죠. 이 볼이 있으면 구가 있어요. 볼이 있으면 볼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이걸 회전시 90도에 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간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면 흐름이 흘러가고 반대 방향에 돌리 90도 돌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볼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그럼 보통 전기 난방에서 고압 전기를 저압 전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급수설비나 이런 데서 급수조닝 할 때, 그래서 이제 압력을 저층부 압력이 커지니까 주관에서 감압을 시켜서 밑으로 공급해 주는 이런 형태. 그래서 보통 이 감압밸브는 압력을 줄여주거나 또는 적어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사용된 밸브가 감압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너 개념은 보통 배관도 중에 뭐 이런 찌끄러기 있죠? 세부석이나 이런 모래들이 기기로 들어오면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거르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537페이지, 9장의 난방 및 환기 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